사실은 고구마 쓴 김치 먹고 싶다는데 김치는 안 되고 고구마 쓴 이거 데친 거 된장에 조물조물 해갖고 두부조림 할 거야. 혹시 뭐 저 할 거? 응, 아니야. 할 거 없어. 어, 내가 가르쳐 줄게.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릴 때 맺힌 이슬 비칠 때면 붓이 시장 깨는 얼굴로 공기가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만 홍게 조금 넣고 저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벌써 맛있어. 엄마는 좀 짭조름하게 하셨어. 싱겁게 하셨어. 싱거웠던 것 같아요. 어. 네. 요것도 맞아. 이제 약한 불에 은은하게 어떻게 금세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엄마는 좀 순했어? 아니면 무서웠어? 어... 약간 좀 대장 같은 분? 그 어. 제가 이제 하도 맞고 들어오니까 어. 때리 패라 가시나야. 맞고 다니지 말고 때리 패고 때리 패고라 가시나야. 막 맞고 오니까 속상해서. 하도 맞고 울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평소 무대 쓰는 거 TV 보시면 너무 좋아하셨겠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자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어쩔 거 있잖아. 예. 이제 좀 술을 조금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TV에 나온 거 딱 보시고 술도 끊고. 어.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피해갈지 모른다고. 어. 그날로 술을 끊고 아. 그다음에 어디 나가면 6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고 예, 이제 그걸 혹시 보면서 딸한테 피해가 갔다 예, 봐. 그래서 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단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근데 공연장에는 못 들어오셨어요 엄마가요. 왜? 못 보겠대요. 떨려서? 예. 그래갖고 엄마는 공연 항상 공연장 밖에 있었어요. 어머. 네, 못 보겠다고. 그게 엄마의 간절한 기도시겠지. 혹시 그런가 봐요. 혹시 뭐가 이렇게. 네, 실수라도 하고 뭐 이럴까봐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다 그러면서. 네.
엄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엄마 그럼 생각나는 노래? 코스모스 피어날 때 맺은 사랑을 아.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 있더라. 아. 뭐 이런 와. 노래. 예. 네. 한계절 사랑이네. 풋사랑이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마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예. 엄마도 감성이 굉장히 충실한 분이셨네. 그걸. 뭐 하면서 그것만 부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노래하는 거 그거 딱 하나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 필 때 맺은 사랑이 질 때 끝났으니까 너무 짧은 사랑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허무한 네. 사랑.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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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았겠지만 그때 확 피고는 그냥. 음식은 다 됐어. 맛을 보게 해드릴까? 고구마 순을 먹어봐야 돼. 간만 보게. 싸서 네. 같이 싸갖고. 뭐 고구마 김치는 아니지만 엄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어때요? 맛있어요. 저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어떤 조림 같은 그런 맛이 있고 다양한 맛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쪽도 준비하면서 네. 오늘의 우리 요리는 그. 조관우 씨의 오늘 어리굴전 무침이야. 와, 예. 이걸 한번 기대된다. 기대를 하고, 예. 예. 우린 옆에서 우린 또 보조를 또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번 모든 거를 관우 씨한테 다 맡기고 어리굴전 무침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그 어리굴젓의 메뉴 선정 이유는 뭐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리굴젓 좋아하시고요. 네. 예. 그 어리굴젓 저도 좋아하는데. 어떤 건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네. 제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해요. 그럼요. 예. 우린 전혀 모르니까. 예, 예 선생님. 근데 이게... 이거 사이다. 내가 예.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무말랭이에다 사이다를 왜 넣는 거예요? 아, 이 사이다를 넣게 되면요. 네. 그 무말랭이에서 나는 그 묵은 내가 있어요. 아, 냄새 잡아주는구나. 예, 이 냄새가 냄새 잡아주고 또 맛도 네.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렇겠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재놓고요. 또 숙성시키는 맛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마늘을 예 통마늘을 기왕이면 슬라이스 치는 게 네, 그래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손 조심해 네 예. 칼질 많이 해보셨는데요 그러네 아 그래요 왜냐면 손끝을 보면 알아 칼질만 해서 손을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손 다칠까봐 근데 이제 요리를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은 네. 속도가 빠른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아유, 뭐... 갑자기 부드러워졌는데 부드러워졌어. 잘하시네. 회장님 사람들 그 촬영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이걸 꼭 찾아서 보신대요. 아 그러시구나. 아 거기 나가니 막 그래서 막. 막 더 좋아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기대 많이 하시겠네 예. 아이고, 예.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톡톡톡톡 뭐 질문하면 거기에 맞게 탁탁탁탁 치고 뭐 이렇게 해라 막 예, 예, 예. 아 그런 말씀까지 뭐 하셨구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예. 근데 아버님이 이제 뭐 인간 문화재고 그러시지만은 네.
어렸을 때는 아버님 자주 못 뵙겠네. 예, 그렇죠? 못 뵀어요. 아버님 활동이 워낙에 또. 그렇죠. 한국에 거의 안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밑에 뭐 그렇지. 친척들의 더부살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 키울 거고 이렇게 신경 안 쓸 거고 왜 나셨나 뭐 이렇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관우 씨도 보면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또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 이런 게 사실 상처거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거나 그러면 절대로 내가 컸던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런 부분들에 명심하면서 답습하진 않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네가 나 닮아서 이혼하고 어떻게 너가 날 그렇게 꼭 닮아서 그대로 사냐. 그러길 안 그러길 바랬는데. 근데 이제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때요? 반대를 이제 뭐 반대는 안 하시지 물론 지금이야 뭐 음악하는 거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너무 반대하셨죠. 그냥 왜 그러셨을까? 당신께서도 이제 많이 힘드시고 저희 친척들이 다 그냥 국악하고 다 음악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한 명은 판검사나 그렇지 또 경찰이나 의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머리를 안 주셔놓고 근데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뭐 가수 가수 이선희 씨나 소리 뭐 이런 그쵸. 소리 내는 방법이라든가 남진 선배님이나 네. 박강성 선배나 박강성 씨도 노래 잘하지. 네. 근데 항상 비교를 하세요. 이선희처럼 저렇게 떠랑떠랑한 소리가 있는 반면 너는 인마 맨날 그런 요령목 쓰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 가수 때려쳐라 어디서 노래를 하느냐 네가 인마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네가 넷이야? 저한테요 소리 때문에 네. 그 목소리 상관만 납시오 그렇지 소리 때문에 그래. 이런 목소리로만 네가 노래를 한다고? 요즘 이렇게 불러도 돼요. 남자가 가성으로 노래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랬더니 아버지 인정 안 하셨어요. 인정 안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1집 내고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제가 14회 콘서트를 하는데 매일 뭐 토요일 일요일날은 2회씩 하면서요. 아버지께서 잘하나 못하나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현장에를 오셨구나. 예, 8일째인가 7일째 오셨어요. 목이 쉬었겠지. 어떻게 일주일 넘게 저렇게 노래를 하는데 목이 멀쩡할 수 있겠느냐 저는 틀림없이 갔을 것이다고 그러고 왔대요. 근데 덕수궁까지 이렇게 막 긴 줄을 쓴 걸 보고서 아버지가 일단 놀라셨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관객들이 있는데 요령목 내고 저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참 반대했는데 이 가성이라는 노래로 득음을 할 줄 몰랐다. 득음의 경제 이른 목소리다라고 저를 칭찬해주고 극찬을 해주고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최고의 칭찬이지. 손 시려워요? 아유, 그렇죠? 예, 선생님.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건 밤이죠? 예, 밤을 이 정도 넣고요. 그래요. 어려울새 고춧가루는 들어있긴 한데 예. 여기다가 어려울죠? 예. 조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리고지저지 으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거들까요? 내가 해줄게요. 팔을... 옷 때문에 불안해서 안 돼. 옷 괜히 흰 옷에 예, 내가 할게요. 예. 예. 어리고지 으깨지지 않게 살살
아유 맛있겠다. 벌써 아 근데 예. 지금까지는 제가 다 했는데 이거 버무리는 걸 하셔가지고 다 한 것처럼 마무리를 내버린 거야? 아예 안 그래 다 지켜보고 있어 방송에서. 아니요 옷에 예. 튈까봐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어 빛깔 어때요 선생님? 빛깔 뭐 정말 좋아요. 어 예술이죠. 좋아요. 아 색깔이 뭐. 아니 그래도 하나 들어봐요. 예. 옷 조심하고. 짜더라도 하나씩도 먹어봐. 네. 하나도 하나씩도 먹어봐. 네. 하나도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난 밥이랑 먹으면 딱이야. 이야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네. 이 맛이야 이 맛. 나 어렸을 때 먹었던 이 어리굴. 아, 정말요?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자 그러면 식사 준비하자고. 네네네. 그러시죠. 자, 수고했다. 야 네. 큰일 났다. 아, 아유. 향이 그득해지네. 그렇죠. 와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인순 씨가 엄마 생각나는 고구마 순 두부 조림 있고요. 아, 예. 어우 잘돼 훌륭해 아주 훌륭해. 벌써 맛있어. 조관우 씨가 어리굴져 됐고요. 예. 밤하고 마늘하고 뭐 제대로 잘했네. 이야 관우 씨의 어리굴져 씨의 압권이야. 딱 마침 맞게 됐어. 예술이지. 잘했어. 자,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여기 양념장 있으니까 콩나물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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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콩나물입니다. 네. 네. 이예인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고기 들어갑니다. 자, 쌀을 넣거라. 소고기 냄새는 충분히 나. 그죠? 어. 아, 진하게 난다. 아. 밥이 너무 잘 됐네.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콩나물밥은 질문 안 되거든. 거봐, 네.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밥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아니 어리굴져 씨 어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네. 짜지도 않고. 아니 제대로 밤도 넣고 다 했네. 제대로야. 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지? 웬일이야. 나 근데 어리굴져에다가 무말랭이 넣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무말랭이에다가 또 사이다를 붓더라고. 전 해놓고 혼날까 봐. 아우 아니야, 너무 잘했어.